네, 한국으로 돌아온 추신수 선수가 귀국 뒤 부산에서 처음 소속팀에 합류했습니다. 사직 야구장에서 고향 부산을 찾은 소감도 밝혔는데요. 다음 달 시즌 개막전부터 롯데 자이언츠의 친구 이대호와 맞대결에 들어갑니다. 정기영 기자입니다. 추신수가 부산으로 돌아왔습니다. 자가격리를 마치고 SSG 랜더스가 연습 경기 중인 사직으로 합류했습니다. 추신수 선수는 고향 부산이 아닌 인천이 가슴에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처음 그라운드를 밟았습니다. 사직 야구장에 정말 매일매일 밥 먹듯이 들려가면서 한국 야구를 보면서 이제 야구 선수의 꿈을 키웠던 곳이고 굉장히 감회가 새롭고요. 좀 더 저에 대한 목표가 좀 더 뚜렷해진 것 같습니다. 롯데 자이언츠와 대결은 크게 의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초등학교 동창이자 친구인 이대호와는 선의의 경쟁을 다짐했습니다. 프로 선수이기 때문에 좀 잘하고 싶은 거는 뭐 이대호 선수도 마찬가지, 저 또한 마찬가지고 정말 좋은 볼거리 그런 것도 제공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또 서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도 될 것 같고. 예, 그래. 추신수는 오는 22일 롯데와 SSG의 시범 경기에서 사직구장 첫 경기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4월 3일 시즌 개막전은 인천에서 롯데 자이언츠와 맞붙습니다. 부산 야구 팬들은 벌써부터 야구장에서 추신수를 만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동력은 떨어졌을지 몰라도 장타력은 메이저리거의 위력을 그대로 보여줄 것이 기대됩니다. 메이저리거보다는 그 무브먼트가 좀 약하니까 공격력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미국에서 있을 때보다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팀에 합류한 추신수 선수는 일요일까지 부산에 머물면서 팀 훈련과 함께 본격적인 한국 야구 적응에 들어갑니다. KNN 정기영입니다.